오코노미야끼 만들어볼게요. 먼저 물 150ml에 다시마 넣고 30분 우려줄게요. 그동안 양배추 두 줌 잘라서 찬물에 씻어주고 오징어 반 개, 대파 반 개 잘라줄게요. 이제 반죽 준비. 부침가루 한 컵, 다시마 우린물, 계란 한 개, 썰어놓은 야채, 오징어 넣고 섞어줄게요. 팬에 기름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넣고 위에 대패 삼겹살 얹어서 뚜껑 닫고 5분 익혀줄게요. 5분 더 익혀줘요.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다시 뒤집어서 치즈 넉넉히 뿌리고 다시 뚜껑 닫아줄게요. 그동안 옆에서 계란 한 개 구워서 치즈가 녹으면 얹어줘요. 그 위에 돈가스 소스, 마요네즈, 카스오부시, 파슬리 가루 뿌려주면 끝.